네. 오늘 제가 이 인터넷신문 정준원 365 칼럼에 노래하는 삼국유사 아홉 번째 이야기 김유신의 첫사랑 청관녀와 청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도 다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봉선사에서 이 삼국유사 강의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김유신 동상이에요. 경주에 있는. 근데 기자한테 제가 사진을 주지 않는데 기자가 제 글을 읽고 관련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찾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소감을 물어봤더니 소감도 아주 너무 멋지게 써줘서 이따 한번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청관녀 이야기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유신이 활황일 시절에 청관녀라는 기생하고 사랑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과연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헤어졌는데 그 말이 밤중에 자기가 김유신이 술 취해서 말을 탔더니 말이 청관녀 집에 데려다줘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을 목을 칼로 내리치고 다시는 청관녀한테 가지 않았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열렬한 러브 스토리에서 아주 그 차가운 그 이제 절연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청관녀를 잘 몰랐다가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다시 이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청관녀라는 이름은 기생 이름일 수가 없어요. 하늘천 자에다가 벼슬관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면 기생이거나 뭐그 노는 여자라고 해서 유녀라고 부르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김유신이 그냥 첫사랑 그 뭐라고 할까 불장난 같은 풋사랑을 하고 말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청관의 집에 그 절을 지어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청관녀가 나중에 그 유신과 사랑을 접고 스님이 되어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불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제가 쓴 노래로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프로젝트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유신과 김춘추, 무열왕이 되죠. 그리고 김춘추의 부인이 된 유신의 여동생 문희는 문명왕후가 돼서 그 무열왕 김춘추의 뒤를 이어서 문무왕이 되죠. 그리고 언니 보희도 나중에 김춘추의 그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삼남매가 다 김춘추를 둘러싸고 통일신라를 만드는 주축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김유신의 그녀, 청관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삼국유사 속 여성들은 한 사람을 조명하면 마치 여러분들 다 감자 그 심어서 뽑아보셨죠? 그냥 줄기에 감자가 그냥 수십 개가 우르르 달려서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그 외갓집에 그 이제 방학 때 가면 할머니가 이제 그 푸마샤라고 우리를 불러요. 잡초 뽑고 뭐 노는 게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김유신이 있게 한 뒤안길에는 어쩌면 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이나 문희보희 같은 이제 왕의 부인이 된 여동생들도 중요하지만 청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 그 아주 뭐 먼지 한털 만한 기록이라도 자취를 한번 찾아가서 여행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청관녀는 과연 김유신이 벌인 소싯적 사랑하고 그 무참히 버려진 비련의 여인에 불과할까? 이 글을 쓰게 된 청관녀의 사연을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관녀가 되어서 이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청관녀요, 청관사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이제 쓴 건데
청관녀요. 청관사요. 2000년 어느 날, 얼마 안 됐죠. 25년 전. 경주 오릉 근처 밭에서 농부가 청관사 와평과 석재를 발견하였네. 우연의 일치일까? 알고 보니 김유신의 집 재매정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 그 시절 기생이란 말은 신라시대에 나오지 않으니 유녀라고 해둘까? 그러기엔 하늘을 주관한다는 청관의 이름이 너무 무겁고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신관이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유신을 한눈에 사로잡을 기품과 카리스마 있었으리. 무녀였을까? 유신의 말조차 그 집을 기억하고 말았을 청관의 사당. 그때는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민속 신앙이 굉장히 지금의 불교나 기독교보다도 강한 시절이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뭐 점이나 보고 뭐 굿이나 하는 그런 무당하고는 다릅니다.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선골 출신 공주 진평왕의 여동생이었고, 어머니는 지소태우, 진흥왕의 어머니이자 법흥왕의 딸, 어마어마한 가문의 공주였어요. 진흥왕의 조카딸이자 진평왕의 누이였다네. 그런데 그만 신라에 투항하고만 망한 나라의 가야 왕자 김서연을 사랑하고 말았네. 사랑하고 사랑하여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말았네. 벼락 내린 하늘의 도움으로 갇혀있던 별채를 탈출. 이 만명을 이제 어머니는 만호 부인인데 예, 만호 부인이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수쿨종이라고 해서 왕의 동생.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망한 가야 나라의 왕손 찌끄레기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우리 대단한 딸이 정말 볼품없고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신라에서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작은 나라가 망한 그런 가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채에 가뒀는데 가둔 그 별채에 벼락이 내리쳐서 탈출을 할수 있었대요. 왕녀의 지위와 신분 버리고 멀리 멀리 신라에서 가장 먼 땅, 백제의 국경 만노, 지금의 진천, 충북 진천에서 20개월이라는 의미심장한 시간 끝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름도 거룩한 김유신. 15해 지난 뒤에야 자청한 유배 끝에 천신망고 설아벌에 돌아와 그 아들 화랑의 우두머리 되기 전까지 그저 미관 말직 지방 태수의 아들 시골뜨기였을 유신. 어머니 만호 부인이 이딸 만명을 용서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그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유신의 그 손자 비범한 모습을 보고 용서했다는 그런 말들이 또 전해지고 있어요. 신라의 이팔 청춘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네. 유신과 청관녀. 그러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랑은 다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청관녀는 하늘에 관을 쓴 하늘 사람. 유신은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훈남. 서로에게 없는 매력에 끌려서 마침내 휘영청 달이 떴으리. 어렵사리 다시 귀환한, 신라에 귀환한 15년 만에 만명 부인. 다시 찾은 신라 왕족의 자리. 만명은 아들 유신만큼은 나처럼, 시골 구석에서 썩게 할 수는 없었네. 유신 또한 공주 신분 버리고 이름뿐인 가야진골 아버지 김서연과 고생했던 신라 공주 어머니 만명 부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어떤 그 왕의 동생이냐? 신라의 장수왕이에요. 진평왕이 한 53년인가 다스리거든요. 하늘에서 천사 옥대를 내려줘서 이웃 나라가 침범할 수도 없는 그런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런 귀한 여동생이었음을 뼈에 새기며 유신은 다짐하고 다짐했겠지. 어머니가 다시 찾은 귀한 자리, 다시는 나로 인해 낮추지 않으리라. 차마 어쩔 수 없는 유신의 심중을 읽고 청관을 찾아간 에마의 목을 단칼에 뺀 것은 에마를 뺀 것일까? 자신을 뺀 것일까? 이 10대 28 청춘에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돌아오는 길, 둘의 애간장조차 끊었으리. 청관은 그 길로 비구니가 되어 떠나고, 먼 훗날 유신은 청관의 집터에 절을 세워 추모했다지. 그 이름 청관이여. 청관의 넋이 어린 청관사여. 그러니까 청관사가 발견됐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이제 그 연구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청관녀의 정체. 청관녀는 기녀였을까? 신관이었을까? 무녀였을까? 무당이었을까? 이 파한집이라는 고려시대 책에는 기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로의 파한집인데 그런 내용은 그냥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이인로는 13세기에 청관이 사는 집을 기생집으로 그리고 있지만 신라시대는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녀는 집이 없이 떠도는 여잔데, 그 집이 있었다는 건 유녀도 아니라는 거죠. 천관이라는 이름으로 유참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녀나 신관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이제 점점 그 신관의 그 지위가 낮아지고 불교가 국교가 되고 하면서 민속신앙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격화가 되어서 고려시대 때에는 이제 무당 정도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관사 그 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게 탑, 이제 그 기당도인데. 그리고 하늘에서 찍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남강인가 하는 건데, 요쯤에 재매정 김유신의 집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청관사에서부터 김유신이 결혼하고 산집 재매정댁이 이 남천을 건너서 5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유명한 재매 부인의 우물, 김유신 부인 이름이 재매 부인이었거든요. 청관사의 우물터는 찾을 수가 없고 유신의 집 이름이기도 한 재매정댁의 재매부인 우물집이 이제 상징하는 그 금입댁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집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더 연구해 봐야 될것 같고 더욱 놀라운 거는 재매정에서 말의 머리뼈가 이제 출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김유신의 그 에마의 목을 베었다는 그게 또 생각이 나죠. 그런 것들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김유신의 집에 우물터에 남아있는 재매정 우물이에요. 여기도 제가 가서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유신과 이렇게 너무나 참혹하게 말머리를 베어서까지 결별을 한 후에 청관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만명부인의 어혹한 감시 때문에 김유신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다고 전해져요. 신관이 이제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죠.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는 유신의 성공과 안녕을 기도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져요. 21세기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사랑이죠. 나 싫다고 간 사람. 내 앞에서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뭐말 하나에 10억 정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벤츠보다 비싼 차예요. 벤츠 한 10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에마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이제 사랑의 종말로 끝난 둘의 사랑이 어떻게 이 평생을 유신을
이제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결국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에 반대한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청관을 다시 못 만나게 모종의 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청관으로서 잠깐만 이배 선생님이 들어오셨나요? 들어왔다 나가셨나요? 제가 수락을 안 누른 것 같은데 들어오셨으면 답해 주세요. 만명 부인이 이제 둘을 못 만나도록 계속 뭔가 모종의 그런 이제 행동을 했거나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청관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이 유신가의 소문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동안 그 유신의 이야기에서도 이 가야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가야가 계속 번성했으면 유신도 가야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왕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망해서 나라를 가야가 신라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신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이 가야의 왕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라의 왕손과 같이 맞잡아서 이제 그 가야 왕족의 그 위상을 되찾는 것이 절대절명의 일이었을 거는 뭐 확실한 거죠. 비록 마음은 청관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청관이 떠나간 집을 절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가까이 두고 봤었단 말이죠. 김유신이. 김유신은 사랑을 잃고 떠난 청관에게 미안함을 청관의 그 사찰로 짓게 된 것으로 저는 봤어요. 당시 불교는 이제 어려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종교였고 유신은 원원사 등을 이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관사의 위치만 보더라도 바로 남쪽에 그 신라 최초의 궁궐이 있고 박혁허세의 탄생지가 있고 오릉이 있는 곳이에요. 육천의 시조들을 모아놓은 양산제가 있고 북쪽에 반월성, 오릉, 내무랑 등이 있는 아주 그야말로 하늘에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청관의 집이 있었단 말이죠. 전설에 내려오는 수리나 파는 천한 신분의 여자가 결코 살 집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관녀의 위상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관녀의 심정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노래로 만들어 봤어요. 유신이여, 나의 유신이여, 나는 그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를 버려 행복했나요? 영모, 재매부인 만나, 재매정 물만 마신 채 적진으로 달려가 삼국을 통일하셨더이다. 유신의 부인은 영모, 재매부인이에요. 그리하였으니 되었나이다. 나 청관, 하늘의 제사를 주관하지요. 나의 남군이시여, 나는 하늘에도 빌고 부처에게도 빌고 빌었습니다. 나와 맺지 못할 운명이라면 삼국을 하나로 맺으시라고. 누군가 나를 기녀로 읽고 가고 유녀로 읽고 가도 또 누군가 나를 무녀로 읽고 하늘 제사장으로 읽어도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테요. 이거는 김영랑의 모란이 지기까지는 그 내용을 조금 형식을 차용한 거예요. 그저 그대의 청관이었다는 것, 길이길이 청관이었다는 것, 그것만이 나의 종요로운 일이었음을 우리 종요로운 중요하다는 뜻으로 바뀐 머린덕보에서 배운 표현 그대로 써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청관의 심정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익배 선생님 맞다. 들어오셨네. 네. 박정민 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그 사이에 한토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교수님. 읽으셨어요? 네, 산토시 교수님, 늦게 들어와서 이 삼국유사 이야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 로미오와 봤을 줄리엣 같은 봐야겠어요. 얘기야. 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루어지지 네. 못한 사랑 이야기인데, 네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라는 이제 신라 시대의 영웅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여자 청관녀는 사랑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스님이 되어서 김유신이 성공하기를,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하기를 기도했었대요. 너무 멋진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인도에도 이런 이야기 많지 않아요? 예, 어느 나라에 있겠죠, 이런 사랑 이야기.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익배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이제 공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잘 지켜주시면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2강이에요. 석보상절 권삼 20번째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나누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시달타가 정각을 이루고 지난번에는 수자타의 우유죽을 공양받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수자타 탑도 보여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죽을 먹은 걸 알고 같이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 오비구가 떠나버리는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할 겁니다. 오늘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고요.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강의하는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대학교 정진원입니다. 238쪽 할 거고요. 조금 전에 김유신과 청관녀의 천년의 사랑 우리 읽었고, 오늘은 어저께 불교의 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이건 사실 저도 알고 있지만 계속 찾아봐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불교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인생 철학 같은 이야기니까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사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서법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 있으면 그 그물망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 모두어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무 뭐죠, 둥치에 가지가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지만 그 가지의 그 본래를 찾아보면 이제 그 굵은 나무 기둥이 있죠.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불교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 그래서 사섭, 사 일사자 쓰기도 하고 그냥 사섭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네 가지래서 사섭이에요. 섭자가 들어가죠. 보시섭은 보시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보시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또 이제 나뉘어지죠. 그다음에 애어는 사랑스러운 말이죠. 한마디로 사랑했자 말씀 어쩌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십악 십선에도 보면 말에 대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업을 짓는 걸로 해서 이제 인생이 망가지고 이제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 이행은 그야말로 이로운 행동을 하는 섭이에요. 그다음에 동사는 일을 함께 하는 섭인데, 제가
우리가 원인속보 공부하는 건 동사섭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보시섭, 처음에 보시섭은 이제 중생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힘 닿는 대로 베푸는 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돈을 아끼기만 하고 모으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뭐 자린고비, 구두쇠, 노랭이 뭐 이렇게 나쁘게 부르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쁘게 부르죠?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자기가 모으기 위해서 남한테 폐를 끼치기 때문에 또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에게 또이그 애호석과 반대되는 거짓말 사기 이런 거를 아첨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 재물을 구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진리를 구할 때에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이따 그더 나오겠지만 이게 가장 큰 보시거든요. 공부를 같이 하는 거. 네. 중생으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과 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 교화하는 거, 좋은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거, 이게 다 보시예요. 누구나 자기의 그 목표가 있죠. 지금 여러분도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의 꿈도 있고 목표도 있죠. 아, 꿈이 없나요? 그 꿈은 다 이루셨나요? 지금부터 오늘의 꿈이라도, 작은 꿈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어, 북, 이제 그 이북이라고 하죠. 그 실향민 선생님한테 그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셔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나 이제 자기 그 이북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못갈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해서 그렇다면 나라도 저 선생님이 혹시 돌아가시면 나라도 대신 그 북한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막 김찬삼 여행기를 엄청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의 최초의 배낭여행 원조 그로 지금 뭐 30, 한 5년 살고 있나 봐요. 36년인가? 예. 네. 이 보시라는 것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진리를 구하는 것도 목표를 세우는 거다 좋은데 그 구할 때, 구하는 거에만, 이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된다. 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애어섭. 애어섭은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또 좋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어는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만났을 때 좋은 점 하나씩만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해주셔도 듣는 사람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옷을 나름대로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났는데 옷이 그게 뭐야? 라든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옷을 어디서 샀니?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은 얼굴이 이제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 좋은 일이 없다가도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란 애어조차 나는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시도 재물을 보시하는 거, 뭐, 뭐죠? 여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교 그 법당에 가서 보시함에다 보시를 하는 것도 돈을 보시하는 것도 보시지만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것도 보시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법보시라고 해서 이런 그 불교의 좋은 말, 진리, 경전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내가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그 좋은 말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거 다 지금은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있지만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또 선생님이 되어서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행, 아까 이로운 행동이라고 했죠. 몸과 말과 생각, 신구의죠.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되고 보람된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리의 도를 공부하게 하는 수행하게 수행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봉선사 다니더니 사람이 점점 좋은 모습으로 바뀌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분은 정말 불교에서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겸손하고 공손하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아. 이런 말. 이게 이제 다 이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섭. 동사섭은 같을 동자, 일사자예요.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락을 함께 한다, 화복을 함께 한다. 그러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적극적인 실천. 그러니까 이행은 그냥 내가 혼자 잘 수행하는 걸로 끝났지만 동사섭은 깨달은 보살이 보디사트바가 깨달은 존재라는 뜻 아니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부만 일심동체가 아니라 괴로운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함께하고 복된 일도 함께하고 하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스님 누가 떠오르세요? 원효 스님 떠오르지 않나요? 동사섭의 최고 이제 귀감이 되는 인물은 저는 원효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지금 근데 동사 함께 이그 일을 이그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일도 동사섭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락을 함께하는 또는 화복도 함께하는 살아가면서 생사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고 괴롭고 즐겁고 한 것들을 지금 우리 4년째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봉선사를 94년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딱 얼마 되는 거야? 31년 되나요? 0, 1, 9, 2 그러네요. 네, 30년 넘게 이 봉선사하고 시절 인연을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여러분 덕분인 거죠. 여러분들과 이 월인속보 공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사섭은 보살의 동체 대비심을 근거로 하는데, 동체, 아까 일심동체의 동체예요. 대비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같은 한 몸이라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한 뜻이 뭐냐? 커다란 자비. 자비 대비심은 대자비심의 줄임말인데 자비라는 뜻은 열악 말고라고 해요. 자자는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비자 슬플 비자는 괴로움을 꺼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 발고가 자비인데 그것도 큰 제약 자비심. 즐거움을 크게 주고 괴로움도 크게 빼내어주는 일. 그게 동사섭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아까 보시 에어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석은 도시 에어 이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이라고 할수 있대요. 도시 에어 이행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쉽게 할수 있죠. 도시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꼭 돈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뭐어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에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말, 덕담. 그 사람에게 99가지 단점이 보여도 그것을 다 덮을 만한 하나의 장점이 꼭 있더라고요. 그 장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행.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리 이타예요. 내가 먼저 이로운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동사섭은 내가 다 깨달은 보살이고 부처인데 다시 깨닫지 못한 중생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시 중생의 경지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어른이 됐는데 다시 3살 아기 상태로 내려가가지고 아기처럼 똑같이 굴어라 이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일수록 점점 더 존경을 해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듭니다. 동사섭을 행한 그 이제 훌륭한 스님들로 신라시대 세종 대한 원효 또 조선시대 원기 스님 등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숙도 삼국유사에 나오고 해공도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해숙은 이제 국선 지금 화랑도 아까 김유신 얘기 잠깐 했을 때 이제 국선이라고도 불렀어요. 구참공의 이제 잘못된 사냥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사냥감인 척하고 자기 자리에 살도 배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구창공을 깨우치는 그리고 이제 보통 잘그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기괴한 행동들도 많이 하죠. 여자의 침상에서 누워도 자고 뭐 주막집 같은 데도 막 드나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중생의 잣대로 봐서는 저 스님은 스님도 아니고 땡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데 또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는 깨닫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런 땡초들이 이런 뭐 해숙 해공 원효 흉내를 낸답시고 막행막식하는 그런 땡중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해공은 천진공의 병을 고치는가 하면 언제나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중생들을 또 교화했대요. 그리고 대안이라는 또 스님도 있었는데 대안은 모든 사람들이여 행복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그래서 크게 편안하십시오라는 말을 해서 대안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별명이 대안이 돼서 이름도 대안 스님이 된 그런 동사섭하는 스님이 계셨고 신라의 원효는 다들 아시죠? 거지라든지 뭐 뱀을 잡는 땅꾼이라든지 그 시절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제 불교로 교화하는 건 물론이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무예가를 부르고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춤 무예무를 추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려고 신라 방방곡곡 나중에는 이제 이때쯤에 이제 삼국 통일이 돼서 북한까지 가요. 원효와 춤추다라는 책 제가 이제 냈을 때 이렇게 그 책을 쓰느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금강산까지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또 원기라는 스님은 깨달은 다음에 양치기를 하면서 동물들과 하나가 되는 동물들을 교화하는 수행을 닦았고 또 대동강 이제 그 평양에 올라가서 거지와 고아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평양에는 거지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것이야말로 정말 동사섭다운 동사섭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들 열심히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서 여기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다그 보시를 생활화하면서 사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공덕으로 이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그 겸손하시고 자기를 그 이제 낮추시고 그런 분들 에어 덕담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리 이타 행을 하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거뭐 우리가 거지랑 땅꾼이랑 고아들이랑 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서울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간병했던 경험을 누군가와 그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출산율이 이제 저하돼서 지금 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서울에서도 마구 폐교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주는 그런 이제 봉사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민자 선생님, 사서 뭐 생각나세요? 마이크 켜세요. 네, 동사섭 뭐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 좀될수 있는 한, 예, 함께 좀 즐기면서 함께 어려운 일 친구들이랑 그렇게 네.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아이고, 해봤. 되게 좋은 생각이시네요. 지금도, 아픈 친구들 자주 찾아다니면서,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그게 동사섭이에요. 정봉길 보살님은 이행을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 절에서 계속 봉사하시고, 스님들, 보살피시고, 평생을. 그래서 다들 존경합니다. 익배 선생님은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뭘 연구소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저기 뭐야, 이 머리속보에 보시에 에어 이행은 다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이제 계속 같이 하시면 동사섭만 하시면 돼요. 오래오래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박정민 고사님은 뭐 지금 불화 뒤에 그 멋진 불화 다 그거 그린 것도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섭의 결정체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이제 태양을 지금 감사합니다. 완전히 되면 되네요. 완전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머리 출장을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몸 가면 본인은 한번 거사님 작업실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불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와세 선생님은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부 안 하는 석보상절 월의석보를 평생 동안 지금 일본어로 번역하는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이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산토시 교수님도 지금 인도에서 이 4시간 반 차이나고 지금 종강댁에서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사실 지금. 근데도 이렇게 꼬박꼬박 참여해 주시는 것도 다들 대단한 상근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르바나에서 목욕한 시탈타 태자를 공부할 건데요.
왜안 보이죠? 네, 보이시죠? 리려나에서 목욕한 시탈타 태자. 태자이 물에 들어 목욕 감 것이날 제천이 종종 화양을 물에 비터니 수신이 가지를 굽힌데 태자이 단개야 나 것이날 도설천자의 한알 가사를 리피사반이라 그제사 그딸이 죽 까져 들어 머리 조사반할 받아 좌시고 그 발의를 물에 더디신데 재석이 가져 도리천에가 탑이로 공양하삽더라.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로 이어서 하려고 여기 다시 읽어요. 지금 우리말로 현대국어로 보면 시달타 태자께서 니려나 나이란 자라강이 아니라 산토시 교수님이 니란 자강이라고 그랬죠. 들어가서 목욕하시거늘 제천이 여러 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시니 나무의 신은 힘이 없는 시탈타 태자 6년 동안 고행해서 힘이 없으니까 가지를 굽혀서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지를 굽혀드렸어요. 태자가 가지를 당겨 나오시거늘 도설천자가 하늘에서 가져온 가사를 입히셨어요. 가사 장삼. 그제야 그 딸이 죽을 가져가서 들어서 머리 숙이거늘 우리가 부처님 그 전에 공양할 때 이렇게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태자가 받아 좌시고 그 발우를 물에 던지셨다. 제석이 가지고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이 탑은 하늘에 있는 네탑 중에 하나이다. 목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 서른이시니 주나라 모광 4년 개미년이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호칭을 보살과 태자 두 가지로 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했었고 니려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것은 6년 동안 고행하면서 머리에 까치집을 짚고 먼지로 뒤덮었던 몸을 씻고 이제 여법한 모습으로 깨달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제 수자타가 죽을 이제 공양을 하니까 받아서 드시고 발우를 던지니까 금발우였는데 제석천이 고이 모셔다가 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노래로 월인천강지고 23장 미련수에 목욕하시고 나가리라 생각하시니 큰 나무 가지가 저절로 굽히니 보리수에 가려 하시며 먹을 것을 생각하시니 장자의 딸 수자타가 죽을 바치니 64장 가지를 잡으시고 무태 나오시거늘 도솔천이 가사를 입히옵나니 죽을 좌시고 발이를 던지거늘 천재석이 탑에 간직하옵시니 우리 지금도 드시다 대신에 옛 분들은 좌시다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황해성이라는 궁중 요리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임금님이 음식을 드시는 거는 접수시다라고 했대요. 잡수시다가 아니라 그이 좌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접수시다, 접수시다. 이런 것들 옛날에는 먹는다는 그 이제 존경 존대 표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그걸 보고 떠나가는 다섯 비구와 필발라수가 이제 나중에 보리수가 되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이 죽 좌신 후에 양자이 예 같아시거늘 같아 것이날이에요. 같아 시거늘이 아니라 교진여 딸 다섯 사람이 보살고 수행이 늘으셨다 여겨 다제 있던데 돌아니거늘 보살이 하우자 필발라수로 가더시니 여기도 한것 같은데 그래서 필발라수 산토시 교수님이 사진 보내주셨죠. 태자께서 죽두신 후에 모습이 예전과 같아지시니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이 뵙고 수행이 게을러지셨다고 여겨서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다 자기가 있던 곳.
이 다섯 비구는 사실 정반왕이 보낸 사람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감시하고 보호하고 관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6년 고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진심으로 교화가 돼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그 수행이 게을러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래 그 이제 수행하던 것들을 그 존경하던 것들을 멈추고 자기의 그 하던 일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보살이 혼자 필발라수로 가셨다. 필발라수는 으뜸이 누렇고 흰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랗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니 부처께서 이 나무 밑에 앉으셔서 정각을 이루셔서 보리수라고도 하는 것이다. 근데 으뜸이 누렇고 흰색인 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부처께서 금강정에 드심으로 금강 같은 선정에 드심으로 이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 아래를 금강자라고 불렀고 지금도 부다가야에 가면 그 자리가 있죠. 금강정은 아주 굳건한 돌이 진리에 요동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일정한 것, 집중하는 것. 선정 삼매에 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필발라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힌다. 어쩌면 그리 하여서 금강 같은 선정에 들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박종민 거사님은 저보다 연배 아래신가요? 더 이제 그 뭐야 세월이 짧지만 한 10년 사이에 50대 한 중후반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인간관계들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또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에서만 불교를 강의하고 이제 대학 선생으로만 있다가 그때쯤부터 이제 대중적인 책을 쓰기 시작하고 이 대학교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언저리 뉴스 같은 데좀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정각을 깨달은 순간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던 이 다섯 비구가 세상 전부였겠죠. 그 세상 전부가 등을 돌리는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 시달타, 그 정각을 잃은 부처께서도.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아, 부처님도 이 당시에 이러하셨구나 하면서, 뭔가 공감과 위로를 받는 느낌? 그래서, 이, 그, 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무슨 뭐 이러이러해야 하느니라 뭐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뭐 보왕산매론 같은 거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 냄새 나고 인간적으로 부처님도 이렇게 고뇌하시고 사람들한테 등돌림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나에게 더큰 위안을 주는 그런 것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지신명은 축하하고 이그 부처가 된 시탈타 태자를 멋지게 꾸며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야지 될것 같은데요. 덕중하실세 지동하며 오백청세 위호하사바 날며 서운. 지금 이제 멋있게 장엄하는 거예요. 이 필발라수 보리수 아래에 이 파랑새들이 날고, 용이 일산을 들고, 여기에는 연꽃이 피고, 이제 그 도를 이루었다. 성도의 번이 걸립니다. 향풍이 섣버무러 있다니, 서운은 상서의 구름이요, 향풍은 향바람이라. 눈먼 용도 눈이 떠 상서 보살고 찬탄하사 보며
가루다인 것 같아요. 가루다 일화 활용이 가다인가? 아, 장수하여 아래 세 부처의 성도를 보살펴 있더니 세 부처는 불우손불과 분화한무니불과 가섭불 이신이라 이신이가 안 보여서 네모를 한것 같아요. 과거 칠불 이야기예요. 성도는 도리 이루실시라. 권속다리고 향화이며 풍류이며 번이며 계며 가전아 공양하사건을 제천이 먼저 한알번과 계와 가져다가 증계의이다라 보람두니라. 서천법에 모럼에 풀을 깔고 앉더니 천재석이 사람이 되어야 다외야 공작의 목빛 같은 풀을 비어가거늘 보살이 이름을 물으신데 대답하사 보되 길상이로이다 하고 그 풀을 받잡아는 보살이 바다다가 깔아시니 따이 가장 들어치더라.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윤민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태자의 덕이 크심으로 땅이 진동하며 500마리 파랑새가 둘러싸고 날며 날 향소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이 섞여 있었다. 눈먼 용도 눈이 떠 상서로운 이를 보고 찬탄하였다. 어떤 가도라고 하는 용이 장수하여 과거의 세 부처의 성도를 보아왔다. 세 부처는 구루손불과 분화한무니불과 가섭불이시다. 성도는 도리 이루는 것이다. 용이 권석을 데리고 향기로운 꽃이며 풍류이며 번이며 개를 가지고 나와 공양하니 제천이 먼저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다가 큰 나무 위에 달아 표식을 해 두었다. 네. 에, 이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천지가 진동을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땅이 진동을 하고 500마리 파랑새가 둘러싸고 날고 상서로운 구름, 향기로운 바람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이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 상서로운 것보다는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날 막 그냥 하늘이 오렌지색 빛으로 변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누구나 다 좋아했던 그런 대통령 부인이셨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용조차 눈이 멀었다가도 뭐 신봉사가 눈 뜨듯이 눈이 떠져서 찬탄을 하고 가루다란 줄 알았더니 가도라는 용 이름이네요. 오래 산 용이 있었는데 과거 세 부처가 깨달은 것도 봤었대요. 그런 것도 이제 봤다고 좋아하고 또 그런 용들이 권속 용의 가족을 데리고 향기로운 꽃 풍류는 음악, 뭐 노래, 춤 다. 그다음에 번, 개 아까 봤던 뭐 일산 뭐그 성도라고 쓴 깃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공양하니 보시하니 제천이 그 사서법의 첫 번째 보시 먼저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다가 큰 나무 위에 달아서 여기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표식을 해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윤민자 선생님, 인도 법도에 따라 인도 법도에 따라 무름지기 풀을 깔고 앉더니 천재석이 사람이 되어 공작의 목빛 같은 풀을 베어서 각원을 태자 보살이 이름을 물으셨다. 재석이 대답하였다. 길상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풀을 공양하거늘 보살이 받아다가 깔았더니 땅이 진동하였다. 네. 태자 인도에는, 여기까지. 네. 인도에는, 선정해야 될 때, 풀을 깔고 하는 게, 예, 이제, 그 관습이었나 봐요. 천재석은 줄이, 이 천을 뒤로 가면 재석천이에요. 재석천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또,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공작의 목, 그 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막, 뭐, 파랗, 분색, 초록색, 흰색, 막 이렇게 공작의 아름다운 목 빛깔 같은 풀을 베어가지고, 이제 지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시달타 태자가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이 까는 그풀 이름을 길상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제섭천이 일부러 그걸 공양하려고 보시하려고 가져간 거죠. 보살이 깔았더니 이번에는 이제 땅이 이제 진동하며 춤을 추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태자가 6년간의 고행과 수행 정진 끝에 정각을 이루자 땅이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터키에는 지금도 그 작년에 큰 지진 났던 그 도시와 그 주변 도시에서 계속 그 이제 지진이 그때보다 강하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500마리의 파랑새도 태자를 둘러싸고 하늘은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으로 가득하다. 눈먼 용도 눈을 번쩍 떠서 그 모습을 찬탄한다. 용 중에 오래 산 가도라고 하는 용은 과거에 세 부처를 보았는데 이제 네 번째 석가모니 부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가 권속을 거느리고 향기로운 꽃과 음악 번개를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부처께 공양을 하니 하늘의 여러신들은 한발 앞서 하늘의 번화계를 가져와서 큰 나무에 꾸며서 장엄을 한다. 장엄한다는 이제 꾸민다는 뜻이에요. 불단을 장엄한다도 불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바다의 용왕과 땅도 하늘도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를 벌이는 이 광경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에서는 풀을 깔고 앉아 참선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태자가 그에 따라 예사롭게 풀을 깔고 앉으니 천재석이 정각을 이루신 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변하고 공작의 목비처럼 영롱한 상서로운 풀을 가지고 태자 옆을 지나간다. 이에 태자 보살이 그 이름을 물으니 상서라는 뜻인 길상, 길하고 상서로운 풀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니 그 경전마다 길상을 그다음부터 사람의 이름으로 하거나 풀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서희 토지에 나오는 서희를 돌봐주던 머슴 길상이가 나중에 이제 서희와 결혼을 하죠. 그 길상이라는 그 소설의 그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팔만 보리수 위에 좌자자에 앉으신 부처. 그저기 제천이 팔만 보리수의 사좌자를 맹가니 사좌자는 부처좌이시니 사좌는 중생다리 다 저을세 부처 위엄과 덕과를 가잘벼 사좌자이라 하나니라. 그 남은 노패 팔천이시며 사천 이게 이제 글자가 마지막이라서 다 찢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모모모 천들이 저마다 모모모의 좌에서 앉아 계시다 하거든 사우나본 박복한 사람은 보살을 보사보다 풀 위에 앉아 계시다 하더라. 박복은 복이 엷으시라. 오늘 이말 하나 박복은 복이 엷은 거예요.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천이 팔만 보리수의 사좌자를 만드셨다. 사좌자는 부처의 자리시니 좌자는 중생들이 다 저어함으로 이제 그 위엄 있고 강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삼가함으로 부처의 위엄과 덕을 비유하여 사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나무의 높이가 8,000리도 있으며 4,000리도 있으며 제천들이 여기를 사좌자에 앉아 계시다 하거든 사납고 박복한 사람은 보살을 보고 풀이에 앉아 계시다 하였다. 그러니까 보는 뭐라고 할까 경지에 따라서 시달타 태자가 그냥 사람인데 6년 동안 지저분맞게 하고 앉아 있다가 강에 가서 목욕하고 풀 깔고 앉아 있구나라고 보이는 그 일반 이제 중생도 있지만 또 이제 그 하늘 신들은
이제 8만 보리수의 사자자를 만들고 그 보리수가 8,000리로 보이기도 하고 4,000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사자자로 보이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납고 박복한 사람 사납고 박복한 사람은 보살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그냥 풀 깔고 앉아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복은 복이 별로 없는 것이다. 복이 얇다라는 것을 제가 복이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별로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복이 있다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옛날에 우리 그 여성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에 이제 찌들려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또늘그 이제 돈 문제로 집안이 이제 그 화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신세 한탄할 때 이제 아이고 박복한 인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말에도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에도 힘이 있어서 좋은 말을 하면 자꾸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좋지 않은 말을 자기한테 암시를 자꾸 주면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 하늘 신들이 부처를 위하여 보리수 8만 그루의 사자자를 만듭니다. 보리수의 높이가 4천리부터 8천리까지 보는 근기에 따라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천들은 그 모든 자리에 부처가 화연하여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보살이 된 태자가 그저 그냥 평범한 풀이 앉아 있네라고만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일화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친했죠. 그래서 하루는 서로 농담을 이제 하는데 그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대사님은 제 눈에 돼지처럼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이제 제 눈에는 부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뭐가 됩니까? 뭐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 풀이나 깔고 앉아 있는 부처 아닌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면 그것들은 이제 그냥 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가벼운 그런 일로 보이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그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인간관계가 어렵고 특히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기가 하늘 높은지를 모르고 행간에 처지다가 그대로 등 돌리고 가면 그대로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자기 목숨조차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이제 허무한 것에 그 있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거나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영향력에 좌우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요새는 가라는 말을 붙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치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런 글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회에 가서 이걸 강의해야 될까요? 한문 원인천강지곡은 이렇게 찬불가를 부릅니다. 한문을 왜 나왔어? 이거 빼야 될것 같아요. 월인천강지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찬불가를 부릅니다. 요거 넘어갈게요. 현대국어로 65번째 노래. 금강자 꾸미고 사자자를 세워 8만 부처께서 앉아 제각기 보이시니
눈먼 용이 눈뜨고 가도 용이 배웠고 네분 부처의 공양을 이어서 하오니 금강자를 꾸미고 사자자를 세웠더니 8만 부처께서 8만 분의 부처가 제각각 앉아 계시는 걸로 이 하늘 신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66장은 필발라수에 혼자 가실 제 덕이 중하시어 또 땅이 또 들어치니 길상 모초를 손으로 깔 적에 덕이 중하시어 땅이 또 진동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도 감동해서 춤을 추는 거, 필발라수 보리수에 다섯 비구 떠나고 혼자 가실 때에도 그 깨달은 덕이 중하고 귀에서 땅이 진동하며 화답하고 길상이라는 띠풀을 손으로 깔 적에도 그 깨달으신 공덕이 중하시어 귀하시어 땅이 또 진동하고 이런 내용이죠. 요게 이제 마지막인 부분인데 여기까지 읽어야 될것 같으네요. 한 페이지가 남아서 이렇게 석보상절 제3권은 이제 4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자자의 풀을 까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의 내용 중 8천리부터는 책이 헤져서 군데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석가보라는 한문경전을 보충해서 저의 스승이기도 한 김영배 교수께서 복원을 해 놓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김영배 교수님은 제 대학원의 은사이고 박사 논문 심사도 해주시고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시절 인연이 깊으신 선생님입니다. 또그 제자인 김성주 선생이 이제 또 석보상절 3권을 주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힘입었습니다. 중간본, 영인본을 학생에게 이런 책들이 집에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은 책이 석보상절 3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주석을 단 천병식 선생의 주해가 된 책에도 그 힘입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가 있기에 이와 같은 제가 2차 후속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깊이 감사드리셔야죠. 이와 같이 석보상절 제3권은 월인청강지곡 노래 30번째 30장부터 66번째 노래까지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간행연도 순서대로 하면 석보상절을 읽고 월인청강지곡을 지었으므로 석보월인이라고 해야지 맞지 월인석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석보상절 제3권을 중심으로 관련 월인청강지곡 노래를 제가 한수한수다 찾아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것도 꽤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 노래를 찾아서 개송 형식으로 담았으므로 이 책은 그냥 석보상절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석보월인 제3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석보월인 제3권은 여러분이 최초로 저와 함께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아버지 세종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고자 월인청강지곡을 앞에 놓고 뒤에 쓴 책을 앞에 먼저 앞세우고 그래서 이름이 자기가 쓴책 석보상절의 뒤에 쓴그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월인석보가 됐는데 이 월인석보는 사실 내용 요약과 문맥을 순리대로 풀면 제가 지금 순서를 바꾼 것처럼 석보월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책을 쓴또 다른 저만의 가치, 예, 저만이 가진 독창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이제 맺는 글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공덕과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인사.
네, 강한세 선생님, 예, 잘 들으셨나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소감 한마디. 아직 선재가 많아서 계속 일본말로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꿔서 월인석톡으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